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줄여서 그냥 카파라고 부르는데요. 카파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한다면 우선 영화 제작비가 주어진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1년 동안 단편 하나, 중편 하나를 만들고 나가는데 제작비가 모두 지원되니까 오직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요. 졸업 후에도 선발된 사람들은 또 장편 찍으라고 돈을 다 지원해주죠. 이런 말 해도 되나? 어쨌든 들어오시게 되면 등록금보다 훨씬 많은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거기다가 제작비와는 별도로 장학금도 나오는데요.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혜택을 받고 있고요. 이런 것까지 다 받으면 뭐 거의 학교 공짜로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. 처음에 시나리오 단계부터 동기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과의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촬영이 시작되면 학교에 촬영 장비도 있고 편집실도 있고 색보정도 되고 녹음실까지 연결해주고 그래서 후반 작업이 다 지원돼요. 우와, 이렇게 많이? 그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술값? 다 만든 다음에는 배급도 지원해주고요.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아카데미 작품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들어온 학생들 중에는 이미 쟁쟁한 영화제에서 상 타고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열정, 가능성 이것만 보고 뽑아준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. 미대 다니다 온 사람, 공대 다니다 온 사람, 체대 다니다 온 사람, 저처럼 일하다 온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 서로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카파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정이 굉장히 빡세다는 거. 일주일간 빈틈없이 수업이 꽉꽉 차 있어요. 1년 동안 개인 생활도 없어지고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살 빠진 친구들도 있고 애인 만날 시간도 없고. 하지만 단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일정이 빡빡한 만큼 1년 동안 하루하루 성장하는 나를 느낀다는 거. 정말 1년 동안 잘 버티기만 하면 여기 들어올 때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해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. 됐죠? 아, 저 이제 밤새 갖고. 목이 좀 메이네요. 아, 네, 수고하십시오.